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구슬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. 근데 내가 이때까지 구슬하라 그랬던 사람들은 성부를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. 이번 주제는 마지막 주제인데 구슬 강요하는 무당이 있다 없다예요.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. 피디님이 감기에 걸렸어요.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네요.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어.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. 그렇죠. 집에서도 약 사 먹을 수 있지만 병원에 갔어.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면 감기입니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. 그러면 아,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나요? 치료를 받아야겠죠. 약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나오겠죠. 그거의 굿이에요. 내가 여기서 백날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는 감기입니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. 그럼 감기입니다 듣고 가서 뭐해? 그냥 치료를 해야지. 그러면은 선생님은 굿을 강요하는 무당이신가요? 아니면은 강요를 안 하는 무당이신가요? 저는요, 저희 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좀 솔직한 편이라고 말을 했어요. 저희 집에 뭐 2,000만 원짜리, 3,000만 원짜리 구슬하신 분들도 많아요. 네, 많은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도 하셨고, 그리고 제가 해야 된다고 할머니 입에서 떨어져가지고 하셔가지고는 아주 큰 계약을 많이 따신 분들이 많아요.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모 건설회사 회장님이 저한테 오신 적이 있었어요. 오신 적이 있었는데, 이 대구 경북권의 회장님이세요. 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업 뭐 수주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좀 해달라 하는데, 내가 점을 봤는데 이분이 관제가 있어. 원래 신축년에 관제가 있고 안 되겠어. 구슬해도 내가 만약에 구슬해줬는데 그분이 만약에 깜빵 들어갔어. 그럼 나를 원망할 거 아니야. 우리 할머니를 원망하고 굿했는데 왜 이래요 이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나는 안 해준다 그랬어. 그분이 나보고 5,000만 원짜리 굿한다 그랬는데 안 해준다 그랬어. 그만큼 관제권이 구슬해도? 아니 그러니까 먹히지 않고, 그리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구슬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. 근데 내가 이때까지 구슬하라 그랬던 사람들은 성부를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제발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좀 말 좀 들으라는 거. 이 무당이 나쁜 거 시키고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. 무당들이, 무당들만 안 들어서 안 좋은 일 겪는 분들도 많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계약을 수주하는 것도 수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저희 말 안 들어가지고. 그래갖고 나중에 와갖고는 선생님 그 계약 수주 어떻게 다시 안 돼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미 다 엎질러 놓고 우리한테 와서 그 물을 다시 담아달라 그러면 물이 담겨요? 안 담기지? 예.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좀 제발 우리가 얘기할 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, 굿을 만약에 1,000만 원을 받았어요. 그러면 굿이라는 거 혼자 못 하잖아요. 저 혼자 못 해요. 굿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다 일당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일당 드리고, 그리고 굿당을 사용을 했으면 굿당 사용료도 드려야 되고, 그리고 앞에 재무 차리는 비용도 들 것이고, 이렇게 하고 나면 과연 1,000만 원이란 돈이 다 제 돈일까요?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무당들이 굉장히 돈만 밝힌다 그러고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. 돈 밝힐 것 같으면 그 한 명한테, 나쁜 무당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한 명한테 굿을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시키는 경우 있어요.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막, 에? 그런 경우가 있는데, 그렇지 않고 무당이 좀 얘기를 하면 얘기를 좀 들어주고, 에? 조금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. 이 무당들이 무조건 사기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.